아, 자기야, 나 팔뚝살이 안 빠져. 이것 봐. 완전 극혐이지. 아니, 잡아봐. 뭐를? 덤벨을. 덤벨? 덤벨. 천천히, 그렇지. 아구. 아니, 자기야, 왜 이렇게 덜렁거려? 덜렁? 지금 내 팔뚝살 보고 덜렁거린다고 한 거야? 자기, 내가 오늘 팔뚝살 폭발시켜줄게. 팔뚝살?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해봐. 운동 녹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의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덜렁거리는 팔뚝살을 좀안 덜렁거리게 알려드릴 건데, 이게 팔은 팔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팔쪽 지방이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팔이 이렇게 두꺼운데 잘안 보이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해보세요. 어는 들리는데요? 당연히 근육이 많으니까. 네. 오. 근데 팔뚝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팔뚝살이 빠지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 살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저도 살이 지금 많아서 잘안 보이는 것처럼, 팔 운동을 한다고 해서 팔뚝살이 빠지진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탄력을 잡아주고 그쪽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지방 연소 대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팔 운동은 어찌 됐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살이 한번 쪘다가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덜렁거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피부 조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피부 조직은 콜라겐 섬유가 늘어나면서 좀 많이 덜렁거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더욱 더 근육으로 채워주셔야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좀 덜렁거리는 팔뚝살을 꽉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두 운동을 할 건데, 이두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팔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클라인 덤벨 컬을 알려드릴 거예요. 인클라인은 이렇게 약간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누운 상태에서 덤벨 컬을 하는 건데, 자, 한번 덤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잡고, 자, 해볼게요. 자, 시작.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서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두근을 조금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조금 더 각도를 높여서 해볼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쭉더 많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늘었다, 수축. 그래서 서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반면, 인클라인으로 하게 되면 더 누워서 늘리기 때문에 늘릴 때 저항감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때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자, 팔꿈치는 항상 움직이면 안 돼요. 팔꿈치는 고정이 돼 있고, 쭉 늘렸다가 올리고, 늘렸다가 올리고. 많이 하는 실수가 팔꿈치가 이제 막 요동을 치면서 같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러면 팔보다 가슴 근육이랑 뭐 전완근이나 다른 근육이 같이 쓰여요. 그래서 운동은 고립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거의 고정해 놓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팔은 여러분이 할 때마다 자극점을 조금 다르게 줄수 있는데, 이두근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근육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리면 안쪽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모으게 되면 바깥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턱을 항상 당기고 살짝 고개도 들어줘도 괜찮아요. 쭉, 아니, 턱을 누르고 목을.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복근까지 좀 수축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고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비님처럼 엉덩이가 크면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완전 모아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그렇죠. 쭉 늘렸다가, 늘렸다가. 그리고 손목의 방향도 중요한데, 좀 중상급자는 이렇게 당겨도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당겨도, 좀 상급자분들은 손목이 이렇게 꺾여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손목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중립을 잡고 당겨주시면 좋고, 올릴 때 수축 범위는 최대한 깊게, 늘릴 땐 천천히, 수축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이것도 15번씩 4세트. 그리고 이제 다음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밴드로 할 건데, 밴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덤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부러 인클라인을 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중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하게 되면, 덤벨을 들고 하게 되면 어느 때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조금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인클라인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정하게 줄 수도 있고, 이런 밴드를 잡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정하게 타겟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펌핑감이랑 전체적인 발달도를 주는데 좋은 동작이 밴드 운동이에요. 그래서 좀 탄력을 잡는데 밴드만큼 좋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활용하셔도 좋고, 덤벨로도 활용하셔도 좋은데, 그냥 비슷해요.
팔꿈치가 보면 지금 너무 뒤로 가 있는데 너무 뒤로 안 가고 항상 고정에 둔 상태에서 그리고 더 올리셔야 돼요. 한참 더. 힘들어요. 네, 저 힘이 빠진 것 같으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팔꿈치를 그렇죠. 쭉 수축을 할 때 올리고 천천히 일정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정점 수축 그리고 올릴 때도 약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조금 더 바깥쪽이 들어가게 되고 조금 더 벌려서 하게 되면 안쪽이 들어가죠. 이건 실제로 대회 나가기 전에 막 사람들 펌핑할 때도 많이 쓰는 것처럼 펌핑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해주는 게 좋고 베스트는 아까 인클라인 덤벨하고 이거랑 슈퍼세트를 묶어서 하면은 2두의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하나 어깨 눌러야지 둘 힘들다고 어깨 이렇게 올라오면 승모근 쓰여요. 네 항상 누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이것도 동일하게 20번씩 총 4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두는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은 3두를 할 건데 팔을 운동을 할 때는 팔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펌핑이 된다는 건 혈류가 이쪽으로 모이는 거니까 혈류가 모였을 때 2두 3두를 묶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2두를 했으면 3두를 같이 해볼게요. 3두는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푸시다운하는 운동이랑 위에서 위로 들리는 저항을 주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덤벨 트라이세스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앉아서 많이 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어깨가 아프거나 삼두에 자극을 못 줘요. 그래서 조금 더 고립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누워서 하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눈 쪽이랑 맞춰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구부를 위로 조금 더 올라올게요. 그렇지. 자 시작. 쫙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이거는 팔꿈치가 좀 움직여도 되는데 너무 많이 안 움직이게 그렇죠. 일어나면서 쭉 수축해주고 셋 이렇게 되면 앉아서 올리는 것보다 누워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허리 부담도 없고 안정적으로 삼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삼두 수축이랑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삼두 수축이 있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의 그립을 보면은 잡을 때 이렇게 대고 피고 엄지 걸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면 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 이렇게 이렇게 교차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빨 그렇죠. 강릉이 털리니까 끔찍해. 꽉 잡으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걷다가 쫙 그렇지. 이렇게 팔꿈치 고정하면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좋아앉고 20개씩 총 4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3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머리 위에서 하는 거랑 몸 밑으로 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케이블 푸시다운을 알려드릴게요. 자, 케이블 푸시다운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제가 채널에서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할 때 항상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다 그리고 쭉 펴준다. 근데 이번 루틴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당길 때 포인트가 손을 다 그립을 안 잡을 거예요. 이번에는 손가락을 두 개만 낄게요. 이렇게 잡는 거랑 이거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잡으면 늘어날 때 최대한 늘린 게 이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손가락을 두 개만 끼면 바깥쪽으로 더 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점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셋, 그렇지. 넷, 다섯, 여기 힘주고 여섯, 일곱, 벌려야 돼요. 여덟, 아홉, 올릴 때 모으고 열, 많이 하는 실수가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할 거면은 풀다운을 해서 광도전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고립. 인생은 뭐다? 고립입니다. 인생은 고립이다. 승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딱 붙이고 몸을 이렇게 세우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팔꿈치 여기 밑에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쓰려면 무게중심 자태 살짝 앞으로 간 상태에서 최대한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를 키운다는 느낌보다 라인을 잡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루틴이기 때문에 가동범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 숙인 상태에서 쫙 펴주고 쫙 펴주고 펴주고 펴주고. 자, 근데 이게 몸이 점점 힘드니까 쓰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숙인 상태에서 고립하고 피고 피고 이렇게 해주시면 2두랑 3두가 다음날 알이 많이 배길 거예요. 지금 이미 배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루틴은 한 팔 운동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약간 좀 보조 운동으로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한 날 3두 조금 하거나 등 운동한 날 2두 조금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좋지만 팔도 근육이기 때문에 뭐 남성분들은 이렇게 두껍게도 만들 수 있고 여성분들은 좀 탄탄하게 라인도 잡을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팔을 위해 운동 루틴을 투자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